자, 이번에는 건축 재료의 종류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성질과 특징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철이라는 거, 시멘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그냥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 스티로폼,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런 등등이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면서 필요한 것만 가겠습니다. 철은 너무 유명하잖아. 맞아요. 통합과에서 우리가 산화환원에서 배운 것처럼 철 자체는 이제 산소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우리가 땅속에 묻어있는 철은요, 그냥 순수한 철 상태가 아니라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산화철 상태, 즉 철광석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탄소라는 코크스를 이용해서, 코크스는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코크스가 철광석이 갖고 있는, 즉 산화철이 갖고 있는 산소를 빼서 감으로써 철광석이 환원이 되는 거죠? 산소를 뺏겨서 순수한 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순수한 철이 되죠. 그 내용 좀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단단하죠? 단단하지. 뭐, 무른 건 아니잖아. 그치.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쓰죠? 그치. 제일 많이 쓰죠. 당연히 쓰죠. 엄청 많이 쓰죠. 여기저기 어딜 보나 철이요, 철. 그쵸.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크롬이요. 철에다가 누구를 섞어? 크롬이요. 그러면, 쓰댕이 돼요, 쓰댕. 쓰댕?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 이걸 스테인레스 강을 우리가 스댕이라고, 스댕. 스댕. 스댕이 되게 탄탄해요. 철보다 단단해요? 철보다 단단하진 않지만, 철만큼 단단하죠. 철보다 단단하진 않지만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건데, 예. 철로 되어 있는 후라이팬을 쓰는 것보단, 저렇게 크롬을 섞여서 스댕이를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오. 오케이? 그나마 좀 가볍다. 철보다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철은요, 건축자재로 쓰기도 하죠? 건축자재 쓰이죠. 가전제품에도 있어요, 철이. 그렇지. 있지. 없진 않지. 있지. 이것도 철이겠다, 야. 이것도 철이겠다. 어? 이어서? 어디 가나 다 철. 철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네. 시멘트! 야, 시멘트도 중요하죠. 시멘트 유명하지. 석회석 보여요? 석회석. 예. 자, 너네들이 이제 석회석을 화학적인 기호나 이런 걸 잘 몰라, 화학식을. CaCO3. CaCO3에요. 탄산? 칼슘이요. 칼슘이죠. 탄산, 칼슘, 탄산, 칼슘, 탄산, 칼슘. 탄산, 칼슘 뭐예요? 조개껍데기. 알겠죠? 이걸 가열하게 되면은 생석회라는 놈이 돼요. 산화칼슘. 알겠어요? 이걸 만든 다음에 뭘 섞어? 점토. 점토랑 섞으면 시멘트가 되는 거야, 있지? 그래서 탄산칼슘을 가열하면은 우리가 CaO라는 생석회가 만들어지고, 거기다 점토라는 성분을 섞으면은 시멘트가 된다. 이런 것들 잘 외워두세요, 나오니까. 네. 이것도 별표. 괜찮아요? 네. 자,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는 방금 만들었던 시멘트 있죠? 네. 시멘트에 모래나 자갈같이 이게 되게 입자가 되게 조립질로 되어 있는, 즉 이게 뭔가 거친 것들? 그런 거랑 섞어서 반죽하면 그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야. 했어요? 그렇군요. 이해가시죠? 네. 그 얘네는요, 압축하는 힘에는 강해요. 이해가세요? 근데 대신에 잡아당기는 힘에는 좀 약해요. 그럼 콘크리트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그 잘 부서진다고. 오. 그러니까 이렇게 압착을 하게 되면은 잘 부서지진 않지만 잡아당기는 건 잘 부서진다고.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그래서 약간 압축되는 곳에서 많이 쓰는 거야, 집 만들 때. 되게 특이하네 이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당연히. 잡아당겨질 일이 거의 없는 데다가 쓰면 되겠다. 장력에는 좀 약하지, 장력. 이해가시죠? 압력과 장력. 압력은 좀 강한데 장력은 좀 약하다. 자, 철근 콘크리트. 야, 말 그대로 뭐겠냐? 철근. 또 방금 만들었던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은 거야. 그럼 어떠겠어? 아, 강도가 높겠지? 그 철근이라는 거는 그 성분이에요? 아니면 철? 막대기? 그냥 막대기, 그 철근이잖아. 철근 알잖아. 아이씨, 공사장을 가본 적이 없겠지? 자, 그 철근이 뭐냐면, 아, 여기 그림도 없네. 그 철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렇게 막대기로 되어 있어. 엄청 길어. 그래서 막 그 공사장 가면은 막대기 막 꽂아 있어, 이게 중간중간에. 그게 여기다 콘크리트가 움직여줄까? 여기다 콘크리트를 이제 하는 거야. 섞는 거야. 어떻게 섞어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지. 아, 바른다고? 그 철근 콘크리트. 바른 거야, 그냥. 아... 이해갔어? 이해가?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릇 같은데 콘크리트 담아놓고,
그걸 박는 거지, 그렇지? 처음에 여기 딱 박아. 어, 그게 처음은 콘크리트. 그럼 콘크리트가 딱 붙겠지? 그러면 얘가 딱 요대로 그니까 내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아. 내가 이거 디테일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콘크리트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잖아. 근데 대신에 철근을 꽂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휘니까. 휘잖아. 이해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한 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제일 많이 쓰겠네. 그쵸. 아파트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요. 안 지으면 큰일 나요. 알겠어? 여기까지가 일단 요 세 가지, 이 네 가지가 같이 가야 알겠어? 오케이. 연결되잖아, 맞지? 콘크리트까지. 자, 알루미늄은 이제 별도로 가세요. 알루미늄은 어떻게 만드냐? 근데 거의 비슷하다? 얘도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지 않아. 알루미늄이 산화된 상태로 존재해. 얘도 산화요? 산화된 상태로 존재해. 이름이 그거를 포크사이트. 뭐가 있어 보이죠? 되게 있어 보인다. 이해하세요? 깐지나네. 자, 보크사이트를 가열하면 액체 상태가 돼요. 오, 흐물흐물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고체가 이제 액체를 녹은 거지. 쇳물이네, 쇳물이야. 이해하세요? 네. 그 다음에 전기분해를 하는 거야. 그 물에 전기분해할 때 그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봐봐,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가 지금 보크사이트가 산화 알루미늄하고 물이 섞여 있어, 같이. 그렇죠, 가열했지? 네. 그럼 물 날아가지? 물 날아가지. 그러면 이제 산화 알루미늄 상태가 되겠지? 그죠. 전기분해하면 산소 알루미늄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알루미늄이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다. 앞에서 배웠던 걸 좀 이용하자고. 그래서 오케이.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를 가열해서 물 날리고, 전기분해해서 산소 날리고, 그럼 알루미늄 나오겠죠? 알루미늄만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이야. 자, 알루미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많이 쓰지, 창틀. 겁나게? 알루미늄. 캔 같은 거잖아, 맞죠? 단단하고 가벼워. 건물 외벽에도 써요, 알루미늄? 이거 그 정도로 단단한 거였어? 알루미늄 외벽에도 써요. 가볍고 단단해서 그래, 가볍지. 내가 생각하는 알루미늄은 그 정도로 단단하지 않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캔의 두께, 캔의 두께는 얇잖아. 아, 두께. 그것보다 좀 더 두껍다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 외벽에 쓰는 거는. 알겠어? 그러면은 안 부러질만 하네. 네. 자, 유리죠? 유리. 약한 거. 유리는 모래에 들어있는 이산화규소가 있거든요? 네. 그걸 원료로 해요. 이산화규소 어제가 좀 많이 비슷한 거 보지 않았냐? 규산염 강물 같은 거잖아. 아~ 장석. 유리는 장석하고 석영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네.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유리는 많이 쓰죠. 외벽도 쓰고 창도 쓰고 아시죠? 유리는 사실 별 필요할 게 없지. 화학식 이런 거만 좀 알아둬. 보크사이트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런 거 화학적으로 쓴 것들 뭐가 섞었고 뭐가 됐고 이거 꼭 알아야 돼. 네. 나오니까. 스티로폼은 단열재로 쓰는 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 스티로폼은 단열재로 그렇게 굉장히 잘합니다.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을 두게 되면은 공기층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야. 공간이 확보가 돼서 공간을 채워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존이 되네. 보존이 돼요. 열 자체가 서로 전달이 안 돼요. 안 나. 자, 페인트 볼게요. 페인트는 그냥 건물벽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죠? 아름답게 꾸민다. 아름답게 꾸민. 이게 페인트가 이제 손상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녹슬지 않게끔 산소하고 만나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이죠. 이거는 뭐 통조림도 많이 되어 있잖아. 도금되어 있지. 시간 지나면 페인트도 벗겨지던데. 그러니까 다시 해야지. 자, 이번에는 건강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일단 문제 해결에 대한 화학 분야 이용하는 거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오. 자, 건강 문제 해결이에요. 야, 이거는 그냥 의약품을 개발하는 거잖아. 아스피린? 옛날 있잖아. 우리 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뭐 옛날 시대를 배경하는 뭐 사극 같은 드라마 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었고 맞아. 다 약초를 썼어. 맞아요. 약초를 막 입에다가 해가지고 폐! 해가지고 발라. 그럼 연고처럼 낫는 거지. 가루를 이렇게 내가지고 뭐 약재를 다려서 먹는 거. 맞아. 약재를 썼죠. 그래서 한의학이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서 현대에 와서는 그걸로는 이제 구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살균 효과도 힘들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 그 화학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합성 의약품을 개발을 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현재는 수명이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늘어났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좀 더 쉬워졌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스피린하고 페니실린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화학계에 정말 엄청난 이슈였던 그런 부분이다.
아스피린은요, 합성 의약품이에요. 당연한 거죠. 최초의 합성 의약품. 네, 합성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죠. 좀 달라요. 최초의 항생제. 합성 의약품하고 항생제는 달라. 의약품은 말 그대로 아플 때 먹어서 치료받는 거고, 네. 항생제는 죽이는 용도야. 세균을 박멸하는 용도야. 그래서, 자, 합성 의약품으로서 아스피린이 개발됐는데요. 호프만이라는 과학자가 버드나무 껍질을 가지고 만든 거야. 버드나무 있죠? 나무 중에? 그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화학물질이 있어요. 살리실산. 이름 한번 거창하네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게 아스피린의 아스피린의 명칭이야. 화학적 명칭. 화학적 명칭. 이해했어? 네. 자, 이게 일단은 이런 얘기인데 여기 써있어. 원래는 버드나무 껍질이 살리실산은 아스피린의 역할이 충분했거든? 네.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었어. 어? 이해했어? 부작용이 있어서 아세틸을 붙인 거야. 아세틸을 해서 부작용을 없앤 거지. 그렇지. 그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는 참고로 해열제야. 진통도 되고 해열제도 돼요. 만능이네. 아스피린 유명하잖아. 아프면 먹어, 그냥 무조건. 아프면 먹어. 근데 이게 저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아스피린은 이제 자체 저 아세틸 살리실산 자체가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막아, 제가. 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수술할 때 피가 나오잖아, 원래. 수술하면 피가 나올 수 밖에 없잖아. 그치, 나올 수 밖에 없지. 근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수술하면 죽어. 피가 안 멎네? 그렇지, 안 멎어서 과다출혈 사망이야, 수술 중에. 테이블 데스라고 하지? 테이블 데스.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아스피린 복용한 적이 몇 주 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사들이. 서면 같은 거에 딱 써있어. 아스피린을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인하는 게 있어. 아스피린 복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이제 수술을 못하고 아스피린이 몸 안에서 분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수술을 하죠. 이해하시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아스피린 없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아스피린 먹으면 그냥 상처 나도 잘 안 아무는 거 아니에요? 아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피가 계속 얘도 아우지, 계속 출혈이 계속 있겠지. 나 아스피린이 잘 아물지 않는다. 아무튼 페니실린 항생제입니다. 아시겠죠? 푸른 곰팡이죠. 그렇지, 이건 유명하죠. 플레밍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푸른 곰팡이를 그냥 키워가지고 실험에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페니실린이 발견한 거야. 오, 그러니까 이제 운빨이야, 운빨. 그니까 푸른 곰팡이를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지다 키우고 있었다가 신기한 모습을 발견한 게 뭐냐면, 세균이 자라는데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없어. 오, 그러니까 얘네가 이상한 거야. 어? 왜 세균이 여기에만 없지? 저기는 있는데? 밀어내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오. 그때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분비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죠. 페니실린이었다라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은 푸른 곰팡이 자체는 해롭지 않은 건가요? 해롭죠. 곰팡인데. 곰팡이니까. 푸른 곰팡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푸른 곰팡이 안 좋은 거야, 알겠지? 네. 먹으면 안 돼요. 빵 같은 데 가끔 나와. 곰팡이 막 쓰면은 파란색이야, 푸른색. 먹으면 큰일 나. 먹으면은 항생제를 먹을 수 있지만 죽을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아마 항생제잖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상용화돼서 수많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알아줄까요? 플라스틱에 대한 거. 열 가소성 플라스틱, 열 경화성 플라스틱 두 가지만 좀 구분할게요. 자, 열 가소성과 경화성이야. 일단 경화성이라면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야. 경화. 경화. 뭐 폐경. 폐가 굳어졌다, 딱딱하게. 오케이? 경화라는 거는 단단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로 인해서 단단한 플라스틱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열을 아무리 가해줘도 한번 굳어지면 가열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오. 이게 열 경화성이 됩니다. 딱 가열해도 굳어지지 않는다고. 뭔 말이야? 가열해도 플라스틱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오. 뭐야? 전자레인지 용도. 아,
전자레인지에다가 아~ 플라스틱 넣으면 그 플라스틱 안 녹아. 그게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고 열 가속성을 가열하면 물러져 모양의 변해. 그래서 만약에 전자레인지 용도 즉 열 가속성 플라스틱인데 그거를 이제 데핀다고 전자레인지 돌리지 애가 쭈글쭈글해서 다 녹아. 그 도시락 있지? 도시락 뚜껑 있지? 그 편의점 파는 도시락 뚜껑? 이거 열 가속성이야. 어? 그거 전자레인지면 녹네? 좀 오래 돌리면 녹아. 내가 봤어. 찌그러져. 막 이렇게 찌그러지거든? 찌그러진 문제가 뭐냐면 그게 녹으면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 그 안에서. 그게 좋지 않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거거든? 왜?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편의점에서 먹는 것도 물론 맛있지. 안 먹을 순 없겠지만 웬만하면 집밥이 짱이야. 인정. 좋진 않아. 어떻게든 나와 돼 있거든. 만약에 굳이 먹겠다 하면 다른 데 덜어서 먹는 게 짱이야. 근데 웃긴 건 다른 데 덜어서 전자레인지 돌릴 거 아니야? 맞아. 좋지 않아. 똑같아. 알겠죠? 엄마네 집밥이 짱이요. 이해가시죠? 자,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기도 해요. 오케이? 자, 볼까요? 새로운 사실. 페트라고 써있는 거 있어? 페트? 음료수병으로 사용되는 페트 있죠? 네. 이거는 가공 처리를 통해서 폴리에스터 옷감으로 활용돼요. 이게 뭔 뜻이야? 음료수인 페트병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오. 안 들어봤어? 이 얘기 안 들어봤어? 들어오긴 했어요. 그 옷가게에 노스페이스인가? 노스페이스가 아마 그 천연자원으로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걸로 유명할걸? 내가 언제 노스페이스 가봤는데 무슨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러면서 제 이렇게 여기 패트라고 써있나? 근데 이렇게 모양이 있어. 약간 그 우리가 사용하는 버려지는 그런 거를 재활용한다 해서 그 옷을 만든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패트를 가지고 폴리에스터 옷감을 만들 수가 있다고. 옷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신기하게 패트를 가지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포장지로 많이 써. 포장지? 포장지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화학식이야. 알겠어?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조나무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 모조나무. 완전 나무는 아닌데 가짜 나무 있지? 그걸로 활용이 되기로 한다. 이게 중요해. 폴리에스터 옷감으로 만든다.